안녕하세요. 전혀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평소에 저한테 필수 메시지나 다이렉트로 화장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화장품을 들고 왔어요. 그리고 메이크업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화장 보자다 싶은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. 꼭! W.lab 섀도우 팔레트는 색상이 총 8가지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난한 색들로만 있어가지고 데일리 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어두운 걸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섀도우 팔레트 하나면 무난 목적이 끝나는 것 같아요. 색상 구성이 마음이 좀 강추. 코스튬 틴트는 총 3가지 색상이 있어요. 그중에 저는 빨간 걸 좋아해가지고 1호 공격 레드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근데 왜 이름이 코스튬 틴트냐면 꽃의 채물이 들어가 있대요. 이게 색상도 엄청 선명하고 예쁜데 진짜 촉촉하기까지 막 각질 부각 많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딱 이렇게 메이크업이 하나도 어렵지 않죠? 화장 부자들, 그러니까 화장 초보분들에게 꼭 필요한 섀도우 블록하고 코스튬 틴트. 지금까지 정다윤이었습니다. 안녕.